공인예술 창작 산실에 대해서 극장 운영부의 홍승욱 부장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장 운영부장 홍승욱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공인예술 창작 산실 올해 신작은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지원해 왔던 대표적인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23년도 7월부터 이제 극장으로 사업들이 이관되면서 사업들이 내년에도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 설명 잘 들으시고 단체 여러분들, 개인 예술가 여러분들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창작산실 올해 신작은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 오페라, 전통 예술 6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의 목적들이 예술위원회에 있지만 본 사업은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목적입니다. 단계별 신작 제작 지원을 통해서 기초공연 예술 분야의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좀 약간은 지역적인 목적들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제작되었던 이런 작품들을 레파토리화 한다거나 향유 사업화 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후에 진행될 창작 주체형 사업들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사업들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창작산실 올해 신작이 지향하는 가치는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작품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신작 창제작 계획이 있는 공연예술단체이고요. 그리고 무용과 음악, 전통예술 분야는 개인 예술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신작을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유료 공연화되었거나 또는 영상으로라도 유료화해서 발표된 공연의 경우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는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창작산실 사업들은 잘 알고 있다시피 단계별 심의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실현 심의에 필요한 제작 비용을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현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최종 작품들은 본공연 작품 제작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 10% 이상은 의무 적용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창작산실 올해 신작은 통합홍보 그리고 네이버 후원하기, 아르코, CGV 라이브와 같은 다양한 영상 제작 프로그램들도 간접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저희 24년도 사업 예산은 62억 8천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증액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현 심의 제작비 지원액은 정액으로 지원되는데요. 창작 뮤지컬 3천만 원, 그 외 나머지 기초예술 분야들은 2,500만으로 동의 정액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을 하실 때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 꼭 해당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최종 본 공연의 제작비 또한 역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는 최대 1억, 그리고 연극 분야는 최대 2억 2천만 원, 그리고 창작 뮤지컬과 창작 오페라는 각 최대 2억 5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 단체는 필수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들은 창작산실 올해 신작들을 진행하는 본공연에 선정된 작품들은 반드시 필수 회차 이상들을 공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 공고문과 있다 궁금하신 점들은 부스에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의 방법입니다. 1차 서류 심의가 11월 진행 예정이고요. 2차 인터뷰가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인터뷰까지 최종 선정된 실현 심의 작품 대상에 한해서 3월과 4월에 별도로 마련된 공연장에서 각각의 장르별 형식을 갖고 실현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 발표를 하면은 5월부터 다음 연도 1월 공연이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작품의 과정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이후에 공연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세부 장르별 실현 심의 추진 장소와 일정들이 좀 각각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작품별 특성 그리고 장르별 각각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의 기준입니다. 그 1차 서류의 심의 기준은 작품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50% 정도, 저희 50%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및 일정 계획의 타당성이 10%, 그리고 실행 역량의 우수성이 30%, 기대 효과가 10%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실현 심의 같은 경우는 관객 평가가 20% 배정되어져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작품성과 실행 역량의 우수성의 비중이 조금씩 조정되어져서 심의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년도와 달리 조금 추가된 심의 기준들이 있어서 세부 평가 항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 및 일정 계획의 타당성에서 예산 분야에 참여 예술가에 대한 사례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라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뭐 아마 다들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술가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지만 예술에 대한 충분한 공정 보상, 예술가에 대한 충분한 공정 보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어도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의 의도를 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실 창작산실 사업들이 지원의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세트를 제작하시는데 좀 과하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예술가에게 오히려 예산이 좀 사례비가 줄여서 지원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행 역량의 우수성에서 그 저희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계층, 장애 등 관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관객 모집 방법과 계획들을 저희가 심의의 기준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차 실현 심의도 거의 동일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객 평가 점수 합산이 20% 정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청 방법 및 제출 자료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각 장르별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의 의견들을 계속 물으면서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 필요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현장하고 같이 함께 논의해서 만들었던 자료들이고요. 지원 신청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쭉 있으니까 저희 사업 설명 자료라든가 이따가 부스에서 다시 한번 좀 물어보시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네, 유의사항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창작산실 사업은 특히 그 예술인들의 권익, 그 다음에 충분한 공정보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핵심 창작진에 대한 사업 참여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각 장르별로 조금씩 그 상의합니다. 핵심 참여진들이 상의한데요. 해당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시고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자료가 누락됐을 경우에는 행정 결격 처리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핵심 창작진들을 많이 써내시면 좋다,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막 써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해당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창작진들을 저희가 각 분야별로 다 지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텐데요. 저희 예산 신청은 실현심의에 발생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본공연에 발생되는 비용 두 개를 엑셀 자료로 공이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카스에 등록하는, 그러니까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등록하는 예산서는 실현심의에 필요한 예산들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창작산실 사업은 올해 신작은 선정되시면 25년 1월, 2월에 공연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저희 극장운영부가 함께 예술현장과 함께 또 작품과 함께 예술단체와 함께 같이 좋은 작품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예술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저희 대본공모 사업하고 그 공연예술 분야의 개인 비평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정시공모에서는 빠졌고요. 저희가 이 사업들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 1월에, 24년 1월에 별도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는 공연예술 분야의 그 창작 산실을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주체 사업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공연예술 부장 강병주 부장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연예술 부장 강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그 대규모 이제 내년도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공연예술 분야 창작 영역 사업 영역에서도 전면적인 통폐합과 이제 단순화된 사업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 그리고 지속 연주 지원 쭉 해서 총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공연예술 창작 주체 지원이라는 하나의 사업,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그 안에서 창작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과 창작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 그 세부적으로 두 개의 사업으로 대폭 단순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사업들은 다 단연간 지원이었고요.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만 3개년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개편된 공연예술 창작 주체 지원 사업은 모두 3개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체가 그 향후 3개년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과 목표를 제출해 주시며 거기에 필요한 활동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격 기준입니다. 5년 이상의 그 공연예술 창작 활동 그 영역에서 활동한 이력을 보유한 단체여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지원기관에 공연예술 창작 영역에서 수행한 사업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1회 이상의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유형으로는 그 창작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시는 공연예술 분야의 단체들이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창작 공간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설립한 공연장을 임차 또는 소유해서 운영하는 민간 단체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공연장은 공연법상 등록된 공연장이어야 합니다. 예산을 보시면 공연예술 창작 주체 사업에 배정된 연간 예산이 19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체 이제 공모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2022년부터 2024년 내년까지
그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을 3개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약 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을 뺀 나머지 120억 원 예산이 내년도에 신규 선정되는 공모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120억 원을 내년에 모두 선정을 해버리면 2000년도, 3000년도에 새로운 단체를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연예술 창작 주체 지원 예산 196억 원을 나누기 3을 해서 연간 65억 원을 3개년 단체를 지원하는 3개년 지원 사업으로 뽑고 나머지 이제 잔여 예산은 단연간 예산으로 병행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도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매년 그 65억 원씩 3개년 지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뽑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 예산을 2024년도와 2025년도 과도기 두 개 연도에는 단연도 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선발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매년 3분의 1씩 3개년 지원 사업을 뽑아서 이것이 3개년이 되면 쭉 완성이 되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3개년 그 사업 운영 신뢰를 통계치로 뽑아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그리고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그리고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해서 모든 이제 규모에 대해서 자부담은 공이 10%로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라운드 테이블 때 이제 이 밴드 규모가 커질수록 자부담을 늘리는 안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워낙 현장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나 그 마련하는 그 경과가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그 지원 규모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부담은 최소 10% 이상을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쭉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정될 수 있는 그 지원 건수를 밴드 1 같은 경우는 75건 내외, 밴드 2 같은 경우 10건 내외, 밴드 3 같은 경우 6건 내외 해서 총 연간 90건 내외 정도의 지원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부담이 10%로 공이 적기는 하지만 3개년 지원 사업이 끝나는 다음 연도 그러니까 연속해서 두 번째 3개년 사업을 지원받게 되는 선정 단체에게는 자부담을 조금 더 상향시키는 15% 그 다음에 다시 또 3개년 이후에 다시 연속으로 또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20% 이렇게 쭉 자부담 비율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이제 사업 심의가 끝나서 지원 대상이 결정이 되면은 선정된 단체에게는 적어도 3개년 사업 계획을 완수하겠다는 어떠한 다짐과 또 이를 사회적으로 약속한다는 취지에서 연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공개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된 사업 계획을 쭉 실천을 하시고 그 사업 성과가 나오는 경우 이에 대해서 같은 이제 선정된 단체들끼리 성과 공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장 모니터링과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이행평가를 연중 계속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는 차년도 지원 예산과 다음 회차 지원 심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유행에 따라서 3개년에 걸쳐서 안전관리나 관객관리 교육 및 컨설팅에 필수 참여하셔야 하고요. 특히 창작공간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연장에게는 모든 공연에 대해서 문화 누리카드 결제 시 할인 권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일 잔여석에 대해서 문화 누리카드로 현장 결제 시 저렴한 단일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10월 정시 공모 기간 동안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서 12월까지 지원 심의와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에 선정된 단체들에게는 공개적인 사업 계획 발표를 거쳐서 이후 3개년간의 사업 수행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그 수행 성과를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심의 기준과 배점입니다. 심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 단체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을 50% 보고 향후 3개년 활동 목표를 30% 그리고 공연 예술 현장의 이 수행한 신청 단체의 파급력과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를 20%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입니다. 3개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또 기존에 이미 여러 가지 현장에서 역량이 입증된 그러한 단체들을 선발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제출 서류가 꽤나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지원 신청서가 한글 파일이 한 개,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이 한 개, 그리고 그 단체의 활동 이력과 활동 이력을 소개하고 증빙하는 자료가 엑셀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에 작성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작성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수 제출 자료 중에 보시면은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입장할 이제 공연이나 축제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재해 대책 계획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그 안전 검사 기록과 이제 다른 많은 이제 자료들이 꼼꼼히 체크하셔야만 빠뜨리지 않고 지원 신청서 마감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니만큼 하루 이틀에 작성하신다 이렇게 미루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작성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부스 쪽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전화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